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 있어. 그렇게 없어 보여. 그래서 영감이 발견됐어. 이제 전 선생님 영탁 사주풀이 제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좀 장난을 쳤죠? 장난을 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저희 지갑이라는 데 또 이해해주시고 네. 네. 이번에는 이제 그 진또배기 이찬원 씨 사주를 또 선생님께서 한번 봐주시고 생년월일은 양력이에요 선생님. 96년 11월 1일생 가수. 네. 트롯 가수. 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지만 약간 좀 아기자기하다. 네. 아기자기하고 큰 것보단 작은 자기가 이렇게 막 서서 꾸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네, 꾸미기 좋아한다 이렇게 보여줘. 성격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? 성격은 이분은 되게 꼼꼼하게 느껴져요. 꼼꼼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좀 잘해요. 감성보단 이성적이 좀 발달돼 있어. 누구는 이게 할까 저거 할까 막 저울질하는데 이분은 한번 아니야 이게 딱 이거면 이쪽으로 밀어붙이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 있어. 이게 성격이 좀 어떻게 보면 남들은 깐깐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성격이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죠. 돌다리도 두들겨가고 두들겨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. 내년에는 좀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본인 이름을 더 이렇게 날릴 것 같아요. 날릴 것 같아요. 굴곡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쭉까지 갈 수도 있겠죠. 오. 이분은 차근차근 자기에게는 밟아 나가야 돼요. 네. 예, 다른 사람들처럼 한 발에 쭉 올라가자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으면 그래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고지가 보이는 거지. 내 탈환했다. 이분은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? 이분은 욕심이 그렇게 없어 보여. 그렇게 남들처럼 막 욕심이 과하지 않는 거.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지 않는데 욕심을 좀 냈으면 하는 거. 욕심 좀 더 그만한 자질이 있다. 그럼요. 진짜 충분히 그러면 자질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더 내도 좀 되겠다 싶은 거예요.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받아주거든. 주변에 그 기운에서 다 받아줘요. 네. 욕심 좀 내면 좋겠어.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여기서 좀 더 욕심 내도 괜찮은데 이 생각. 사주들 참 다 좋네. 앞으로 선생님 보셨을 때는 좀 문제 없이 쭉 이분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가죠. 노력하면.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 자체 재주가 있어. 노래는 하는데 혹시 얼굴 조그만한 사람인가? 네 맞아요. 네. 좀 애기가 생기신 분. 얘 나중에 작사 작곡도 잘하겠다 얘는. 이런 사주가 꾸준한 거부 유치 조금 느리지만 꾸준하게 가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탈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지고 있어. 나는 오히려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채워져 가는 스타일이 나는 좋더라고.